안녕하세요.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여름에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더워지는 날씨만큼 옷차림도 가벼워질 텐데 팔뚝살, 겨드랑이살, 등살 고민 많으시죠? 이것을 한 대에 묶어서 3분 스트레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짠! 6월 챌린지표도 준비했으니까요.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해주세요. 매일 3분 상체 스트레칭 시작해볼까요? 자리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와 손바닥을 맞붙여주세요. 이 팔꿈치 사이를 꽉 조이셔서요. 요 겨드랑이 위쪽 가슴 근육을 꽉 조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를 향해서 가볍게 밀어냈다가 양 팔꿈치를 떼어내면서 큰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두 팔뚝을 뒤쪽으로 꽉 조여서 이번에는요. 등 근육을 단단하게 수축시켜보세요.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세 차례만 더 해봅시다. 팔꿈치 손바닥을 꽉 오므려 붙여주시고 가슴 주변에 단단한 수축감이 느껴지시거든 위를 향해서 쭉 밀어서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내뱉으실 때 둥그렇게 반원을 그려서 등 뒤쪽으로 힘차게 조여보도록 할게요. 양팔을 풀고 두 번만 더요. 팔꿈치와 손바닥 붙입니다. 그리고 힘껏 조이시면서 위를 향해 끝까지 밀어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뒤쪽으로 큰 원을 그려요. 꽉 조이세요. 양 팔뚝이 뒤쪽에서 서로 만난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래쪽 내려옵니다. 마지막 한 번이에요. 팔꿈치 사이에 책을 하나 끼워줬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크게 원을 그려서 뒤쪽으로 꽉 조여줍니다. 그리고 한숨 내뱉으시면서 두 팔을 풀어주세요. 이제 양손으로 앞쪽 바닥을 짚으셔서요. 네 발로 기는 자세, 테이블 포즈처럼 만들어주고요. 자,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시고 양쪽 팔꿈치를요. 갈비뼈 옆쪽으로 조이듯이 천천히 낮춰줍니다. 공중 동작에서 잠시 멈추시고요. 자, 허벅지를 바닥에 대고 가슴을 들어 올려주세요. 이제 엉덩이를 쭉 빼내시면서 잠시 허벅지 위에 엎드렸다가 다시 반복입니다. 자,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리셔도 좋으니까요. 조금씩 버티시면서 팔을 구부려 보시고 허벅지를 바닥에 가볍게 기댑니다. 그리고 가슴 들어 올렸다가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낼게요. 두 차례만 더 해볼까요? 자, 테이블 포즈에서 손바닥은 그대로 힘을 쓰고 계시고요. 팔꿈치는 아주 부드럽게 구부려 주세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펼치고 내쉬면서 힙을 뒤로 빼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아랫배를 쏙 넣고 천천히 구부려 내려가 주세요. 공중에서 잠시 버팁니다. 가슴을 펼치시면서 호흡도 마셔보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냅니다. 자, 10개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셔서요. 팔뚝부터 겨드랑이 지나 양쪽 등까지 좀 팽팽한 느낌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요. 한숨, 자, 내쉽니다. 자, 다시 힙을 들어 올려서 네 발로 기는 자세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매트 정 가운데 두고 양 무릎은 좀 넉넉하게 벌리셔도 좋아요. 왼손을 앞으로 나란히 쭉 뻗으시다가 양쪽 가슴이 측면을 바라보게 크게 원을 그려봅니다. 뒤쪽으로 멀리 뻗으셨다가요. 마시는 숨 다시 마치 무지개를 그리듯이 내려오시면 돼요. 손을 바꾸셔서 왼손을 매트 가운데 짚고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뻗으셔서요. 양쪽 가슴이 측면 그리고 오른손은 뒤를 가리켜요. 마시는 숨 다시 오른팔을 높게 들어 올렸다가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반복해봅시다. 왼팔 앞으로 위로 가는데요. 가능하시면 조금 더 등 뒤로 넘기셨다가 멀리 뻗어주세요. 다시 마시는 숨에 등 뒤쪽 날개죽지 주변까지도 꽉 조이셨다가 아래쪽 내려오고요. 손 바꾸시고 오른손 할게요. 마시는 숨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뒤쪽으로 조금 더 넘겨보세요. 그리고 멀리 뻗으셨다가 마시는 숨 크게 원을 그려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툭 떨어뜨려서요. 힙을 뒤쪽으로 쭉 빼고 한 호흡을 후 고르면서 몸의 긴장감을 이완시키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의 운동이지만 꾸준히 이것이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 신체 밸런스도 좋아지시고 군살도 조금씩 조금씩 정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3분 상체 스트레칭 저와 함께 꾸준히 따라해 주시고요. 7월에는요. 땀을 뻘뻘 흘릴 수 있는 전신 땀 스트레칭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달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